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가 주제를 머니 무브로 잡았습니다. 이게 안전 자산으로 대피했던 자금이 이제 위험 자산으로 가는 거를 뜻하는데 지금 머니 무브가 시작됐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저는 뭐 시작이 됐다. 이라고 시작이 볼, 됐다. 그러니까 확실히 투자 심리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의견에 또 동조 못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거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의 통계를 보면은 확실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 시장을 보면 아 되게 목말라 있었구나. 투자에 목말라 있었다. 네, 그동안 너무 목마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일단 왜 이제는 그 머니무브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느냐. 일단 금리 인상 종료가 될 것이다. 예, 이게 그렇죠. 지금 뭐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프로그램이 조기 종료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심리가 좀 이제 회복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이제 예적금 상품이 이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의 특판 상품 뭐 5%, 뭐 심지어 뭐 6%, 7% 없어요. 지금 뭐 특판 상품도 없고요. 거의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 금리 보면은 거의 4%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투자 수익률을 내야 되는데 은행 적금 갖고는 사실 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주식 시장에 대한 성공 사례들이 막 나오고 있죠. 알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정말로 많은 어떤 종목들이 오, 뭐, 600%막 이렇게 나오나 보니까 이게 성공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투자 시장이 커지려 그러면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게 됩니다, 보통. 된다더라, 이런 예, 내용들이. 나 이거 했는데, 오, 이렇게 나 오늘 일진다. 나 오늘 창법으로 간다. 뭐 이런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막 자극을 하게 돼요, 사실. 그게 뭐 옳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는 고수익 사례가 나오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비트코인에 대한 일부 코인이 또 폭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또 성공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를 너무 막 자극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머니무브 현상이,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투자라는 게. 그래서 내가 일단은 목마르신 분들이 그 정도로 이제 많아졌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좀 시장에서 느껴지는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금 들려고 지금 보고 있었는데 계속 네. 떨어지고 있네. 지금 들어가면 늦은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늦죠. 이미 아, 늦었다. 늦었죠. 그 제가 작년 하반기에 그 이제 뉴스 프로그램 가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앵커님들이 예적금 상품 지금 들어가야 되냐? 좀더 오를 것 같은데 금리가 더 오를 것 그래서 같으니까. 기다린 분들 분명히 계실 그렇죠. 거거든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렸던 게그 당시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 그 당시에 왜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높았냐 그러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상황은 일단 저축은행 중심으로, 이금융권 중심으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금리를 높여줘서 이제는 자금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운영 자금을. 그러니까 금리 특판 상품 많이 나왔죠. 이게 지난해 한 11월, 그쵸. 12월 그 무렵인 거죠. 그때죠, 그때. 그래서 그때였고, 그다음에 또 금리가 인상 계속되고 될 것이다, 이런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뭐 기다렸다가, 좀만 기다렸다가 더 높은 금리 상품 나오면 늦죠, 그거는. 그래서 늦어. 들어가려면 빨리 들어가야 된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예적금 상품이 지금 시중 5대 은행 예금 금리를 봤더니 지금 뭐 3.8% 상단에 예금. 적금은 한 4.65%. 그러니까 사실 뭐5% 넘어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뭐 지금 뭔가 예적금 상품으로 내가 뭐 금리에 대한 이익을 내게, 아좀 늦지 않았을까? 뭐 이자 소득세는 안 뺍니까? 네, 그쵸, 세금도 내야 되기 그쵸. 때문에 사실 조금 좀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실제 지난달 말 기준으로 봤을 때 5대 은행에서 전달 말과 비교해서 한 10조 원 정도가 자금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돈이 나간 거죠. 어디로 가는 거? 어디로 간 그게 걸까요? 그러면 그게 다 이제는, 투자로 가는 그쵸, 건가요? 이제 찾아봐야 되잖아요. 10조 원 빠졌죠? 그 다음에 지난해 말보다는 23조 원 빠졌어요, 예적금에서.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앵커님이 질문 주셨잖아요. 추적을 합니다. 이거 어디 갔지? 했더니 지금 보면은 주식 쪽으로 간것 같아요. 왜냐면 그 투자 예탁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탁금은 아시겠지만은 주식 투자하다가 언젠가 안뺀 돈, 아직 현금화하지 않은 돈.
언제든지 이제 주식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가 지난해 말 거래일보다요 지금이 한 22%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식 쪽으로 조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예탁금뿐만 아니라 거래대금도 같이 봐야 됩니다. 주식 거래대금이 그 늘었냐 줄었냐라고 봤을 때 늘었어요.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난 그러니까 올해 첫 거래일 때 거래대금이 한 5조 원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1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4조 원 정도 됐어요. 지금 보이죠? 1월 2일에. 1월에요. 예, 그렇죠. 4조 원 정도 됐다가 현재는 한 13조 원 되면서 지금 뭐 엄청나게 거래 대금 자체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예적금 상품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죠. 그럼 그 돈이 어디가 있느냐? 지금 주식 시장으로 이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니무브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에코프로 같은 이런 관련 주들이 뭐 500% 600%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들도 많아졌고, 지금 또 순환이죠. 말 그대로 또 그러면 2차 전지 다음에 뭐야? 이러면서 막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 성장주에 대한 성공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더 지금 과거보다는 확실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평론가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그 추세가 네. 길게 좀 이어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반짝이고 또 막 그칠 것 같으세요? 저는 길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의견은 좀 반반이라고 있을 수 있는데 확실히 이제 투자 심리는 회복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변수가 없는 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예금으로는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투자 쪽으로 흘러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변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뭐 전쟁이 가속화된다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압박을 한다든지 뭐 그래서 금리가 상승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이런 변수가 없는 한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으로 다시 한번 돈이 흘러갈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지금 딱 그 데이터를 봐도요 네. 가고 있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라는 거는 사실 옳다 그르다의 문제, 이렇게 거룩하게 보면은 사실 투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말라하신 분들이 과연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느냐, 흐름이 이 돈의 흐름이 통화량이 어디로 가고 있냐가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투자 예탁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CMA 잔고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는 갈 길을 잃은 돈들 MMF 아니면 CMA로 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서 빼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CMA 잔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 언제든지 나 주식 투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지금 연중 최고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프로그램 이게 이제는 종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어제 우리가 지난 밤에 CNBC에서 인터뷰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그게 뭐냐면 보스턴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인터뷰를 했어요. 대표적인 원래는 사실 이제 약간 비둘기였는데 뭐 지금 근래에는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매파적의 성향을 갖고 있는 연준은행이 그 연준은행 그 총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0.25% 한번 올리고 한번 남았다. 예, 네, 이거는 거의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사실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도 지금 한번 금리 인상하고 쭉 동결.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빠르면 뭐 하반기에 금리 인하.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시장에서 미리 움직입니다. 이거는 뭐 이미 뭐 투자하신 분들이야 뭐 귀가 아플 정도로 뭐 들었을 거고 그리고 네. 본인들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뭐 선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도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본다 그러면 통화량이 이제 몰리고 있다라는 거는 목격이 되죠. 이건 네. 데이터로 나옵니다. 네. 그럼 주의할 점은 일단은 B2예요. B2.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막 600% 막 500% 막 성공 사례 나오죠. 가상화폐 뭐 뜬다고 막 얘기 나오죠. 네네. 그러면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B2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지금 통계를 보면은요.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다시 또 늘고 있습니다. 지금 그 6거래일 연속 19조 원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규모가 작았던 게 올해 들어와서 본 1월 달이었거든요. 이거에 대비해서 지금 23%나 이제는 신용 거래 융자 잔고가 늘고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는 비투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라는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뭐 경기 침체 우려 표현을 쓰는데 저는 경기 침체라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네. 경기 침체를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역 적자 계속 몇 개월 동안 계속 적자죠. 경상수지도 지금 두 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네.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사실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투자의 역시나 목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가상자산 부분. 네. 지금 여기는 지금 어떻게 좀 저희가 읽어봐야 될까요? 뭐 작년 11월 달이었죠. 그때 뭐 비트코인 대표적인 뭐 비트코인 한 2천만 원이었습니다. 2,070만 원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4천만 원 넘었었습니다. 한때. 지금 한 3,900만 원 정도 되고요. 예. 그때 대비해서는 거의 100% 오른 거예요. 그럼 뭐 말 다 했죠. 아, 그렇네요. 작년 11월 달이었거든요. 불과 얼마 한 넉 달, 예. 그렇죠? 넉 달, 다섯 달. 예,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뭐 일부 코인이겠지만은 예. 다시 또 이렇게 인기도 많아지고 그다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지고 이렇게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3,9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이게 작년 제 기억으로는 11월 달이었어요. 이게 딱 저점 찍었을 때가 FTX 사태 뭐 그때 맞물려서 그렇죠. 그때 맞물렸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는 거래소 파산 얘기 나오면서 그다음에 테라 루나 사태 나오면서 사실 그때 확 빠져버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크립토 윈터, 그러니까 혹한기 지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상화폐나 가상자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은 그 왜 빠졌냐 봤을 때 실리콘밸리 은행, 그러니까 왜 올랐냐고 봤을 때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졌을 때 그때 제가 전환기였던 거 봐요. 그러니까 야 전통적인 금융시장 이렇게 무너지는데 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는 탈중앙화인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들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다 싶었던 거죠, 사실. 이제 투자 자금들이 이때다 싶어서 이제는 이 코인 시장으로 다시 한번 흘러들어가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일단은 뭐 금리에 대한 부분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종료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는 FTX에 대한 그 거래소의 파산 이슈가 이미 거의 끝나가니까 그러니까 흡수가 된 거죠. 그 충격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흡수가 됐고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느 정도의 오를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 어느 이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코인 시장으로 뭐 일부 코인입니다. 이게 네네. 뭐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요 가상화폐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뭐 3,900만 원 예상 아무도 못 했잖아요. 지금. 이런 표현을 해요. 눈뜨고 일어났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오른 거예요. 우리가 뉴스만 들었으면 가상화폐 망했다 막 이런 얘기가 한때 들렸었잖아요. 그럼 관심 껐을 거야 아마. 근데 뉴스 다시 들어보니까 어느 순간 4천만 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실히 수급이 좀 가고 있다는 게 뭐 데이터로도 목격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또 제가 요즘에 그 기사들을 보면은 채권 투자에 관한 기사들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발빠른 투자자들은 채권으로 갔죠. 옮겨갔다라고 네. 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가 이슈가 불었을 때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들은 이미 채권 투자를 했대더라. 뭐 이런 얘기. 채권 투자는 뭐 안전하대더라. 이러면서 사실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분들이 소액 투자분들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일단 지금의 이제 왜 채권 투자에 눈에 돌리냐면 이제 금리가 이제 하락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결 쭉 가다가 뭐 꺾일 거다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의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 꺾이게 되면 아니 채권 금리가 꺾이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을 투자하신 분들 두 가지예요. 일단 만기까지 갖고 와서 이자 수익 내느냐 아니면은 이제는 그걸 매매를 해서 거래를 해서 자본 이익을 얻느냐. 지금 본다 그러면 이제 매매 되겠죠. 왜냐하면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매매 거래를 통해서 이제 채권의 수익을 높이겠다 이런 어떤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의 영향 때문에 채권 금리의 영향 때문에 지금 이제 채권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근거로 본다 그러면 금융투자협회의 자료를 봤습니다. 올해 1분기 개인 채권 순매수액이 한 8조 원 정도가 되는데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 5배가량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채권에 대한 수급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고 네네. 또한 관련된 ETF 상품들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도 또 수급이 또 몰리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채권형 ETF 같더니 한 3조 8천억 원 정도 유입이 됐더라고요. 올해 들어와서 그런 거 봤을 때도 확실히 이제 채권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채권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도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또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채권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눈이 띄신 분들도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도 작년 정도부터 많이 들었었던 네. 것 같아요. 그 채권 투자에 맞습니다. 관해서 그 미국의 이제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미국 은행에 대해서도 글쎄요 은행 위기가 왔다 올 것이다 이야기가 많은데 이 와중에 애플에서 고금리 예금 상품을 출시했다고 하는데 네. 이 얘기도 좀 들려주실까요? 아 저는 사실 이게 아 이게 진짜 충격이 클 거다. 어디에 충격이 큰 걸까요? 네, 금융권에. 아. 시장, 그러니까 시중 은행권이라든지 전통적인 금융권에 던지는 메시지가 저는 상당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애플페이 들어온다 그러면 흥 그랬어요, 사실. 뭐 그게 뭐 어느 정도 영향, 그 썼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었다가, 네. 물론 우리나라에는 이 은행 저축계좌는 안 들어옵니다. 애플 저축계좌는 안 들어오지만 아직은 없지만은 미국에서 일단 출시를 했단 말이죠. 이자가 한 4.15%입니다. 시중의 저축 상품들, 일반 뭐 저축성 예금이죠. 이런 거 이자가 미국 같은 게 0.37%예요. 우리나라도 거의 그렇습니까? 비슷합니다. 아. 네, 그냥 자유 입출금 통장이죠. 예, 예, 예. 네. 거의 제로금리예요. 그거에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이게 4.15%면 거의 10배죠, 진짜. 아... 이것만 넣어놔도 돼요. 그냥 무엇보다 수수료가 없고요. 아, 그렇군요. 예,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상품 나오면 조건이 있어요. 뭐 카드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얼마 이상 못 한다. 아니면 뭐 한 달에 얼마를 그렇죠.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예. 그런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또 한 달에 얼마 이상은 저축 못 하게끔 딱 막아놨습니다. 아, 그렇죠. 한도가 있죠. 네, 한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25만 달러입니다. 한도가. 그러니까 미국의 예금자 보호가 25만 달러예요. 아니, 우리 돈으로 본다 그럼 3억 3천만 원이죠. 아, 예. 예, 예. 그러면 25만 달러까지 되는 거예요, 예금이. 아, 이거 저라도 가죠. 아.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 한도까지 딱 걸어놨거든요. 그 이상은 이제 저축 안 주고 딱 25만 달러까지 우리 돈으로 한 그 3억 3천만 원까지는 넣어놓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상품이 우리나라에도 나온다 그러면 저는 진짜 뭐 뒤집어진다. 예. 근데 물론 아직은 뭐 미국 빼고는 아직 이거를 출시하진 않다고 계획도 없다라고 이제 밝혀왔는데 일단 되게 간단합니다. 시스템도 아이폰 월렛 애플리케이션 한 다음에 계좌 개설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심플하게 나온 거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플카드 발급자에 한해서만 되기 때문에 이건 미국에 있는 소비자만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아직 나온 사례는 없고 근데 무엇보다 데일리 캐시라고 있습니다. 애플카드를 쓰게 되면 3% 정도 페이백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저축성 예금에 넣었다가 다른 은행으로 또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쌓이고 쌓여서 다른 은행으로 가면 또 이자 수익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운용이 될 수 있게끔 쌓여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파괴력이 굉장히 크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고요. 이게 매기효과인 거죠, 한마디로. 이게 애플이라는 게 항상 이게 매기효과가 큽니다. 뭐 어떤 분야든 간에. 지금 금융권에 애플이 금융도 한다. 이거는 완전 달라지는 거죠. 애플 카 나온다 그러면 자동시장 요동쳤잖아요. 애플 은행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달라지는 거죠. 물론 지금은 뭐 애플 은행은 아니겠지만 네네. 금융권에도 같이 간다라는 거는 저는 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뭐 골드만삭스과 손을 잡아서 들어온 케이스지만 언젠가는 뭐 애플도 뭐 그 단독적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도 뭐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뭐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그 과도기인 것 같아요. 어떤 과도기냐면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그 실망감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융투자 분들이 정신없이 당했던 케이스라고 한다면 지금은 되게 똑똑해지셨거든요. 스마트해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합니다. 나 은행으로 투자해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말 그대로 일반 IT 우리가 핀테크, 뭐 테크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핀테크가 아니라 이제 테크핀 시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주가돼서 금융을 주도하는 네. 이런 시대로 가는데 대표적인 게 애플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어떤 금융시장에 실망했다. 지금 보시면
찬스 스왑이죠. 최대 증권에서도 뭐 어렵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뭐 위기설도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아니면 M&T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부도설 막 나오고 있고 어렵다는 얘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무려 79조 원 정도 예금이 빠져나갔거든요. 3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지금 금융권에 대한 불신들이 미국에서 높아지고 있고 뭐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상황은 목격되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에서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은행에서 돈 빼서 말 그대로 제3의 대안을 이제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말 과도기 가운데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술 기업들이 금융시장도 같이 하게 되는 대표적으로 금방 말씀드렸던 은행 애플이 뭐 저축 예금 상품을 출시했다는 부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아요. 예, 규제가 지금 뭐 너무 후진주기라서 예. 뭐 규제 자체가 금융 규제 자체가 사실 이제 IT 기업들이 금융 투자하기에는 뭐 금산분리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뭐 애플이 들어온다 그래도 아마 감히 엄두도 못 낼. 예, 약간 좀 약간 돌려서 좀 비판을 해봅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가 좀 돼야 되지 않고서는 사실 뭐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일단 시장에 주는 파괴력은 좀 남다르다. 이런 점에서 조금 과도기적인 어떤 흐름이 좀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머니 무브는 사실상 시작이 됐고 말씀하신 걸 들어봤을 때는 이제 길게 갈 것 같은데 네. 그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금리라고 짧게 그렇죠. 언급은 해주셨어요. 네.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뭐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보면은요, 일단 금리 5월 달에 연준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베이비스 때 한번 간다는 게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그때 한번 이제 높일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그 이유가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제는 6월에 어떻게 갈 거냐, 동결 가능성이 68%예요. 그러니까 6월부터 이제 동결인 거죠. 네. 그럼 7월에 FOMC에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인하 결정이 나올 게 이게 좀 굉장히 놀랐는데 그 지금 패드워치에서 보고 있는 게 43%. 43%가 인하. 네. 인하를 예측하고. 그렇죠. 있다고요? 동결이 40%니까 현재는 현재. 아. 현재의 거시 환경으로 본다 그러면 항상 이거는 그래도 예, 생각보다 바뀌니까. 좀 높은 수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 높죠. 예. 동결이 40%인데 인하가 43%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조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인하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호재죠, 사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주식시장을 악재로 다겨왔던 금리 인상 부분이 빠르게 종료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거든요. 네. 그러면 확실히 이제는 투자 자산 쪽으로는 그 우호적인 환경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수가 없는 한. 예, 크나큰 이제 변수가 없는 한 이렇게 갈 것이다. 특히 이제 지금으로 뽑을 수 있는 변수는 오펙이죠. 예,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네. 전쟁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있다. 하지만은 지금의 데이터로 본다 그러면 확실히 투자 자산 쪽으로 돈이 머니무브가 되는 현상은 확실히 목격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